안녕하세요. 저는 수석전문위원 박태준입니다. 네. 제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제가 SNS 마케팅을 강의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위원 활동하시다 보면 사실 이제 돈을 벌려면 기업 대표님을 찾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 대표님을 길거리 나아가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찾는 방법을 제가 SNS,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찾는 방법을 강의를 했고요. 저는 이제 그 단톡방에서 보시면 제가 뭐 이제 채팅창을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 갑자기 아침에 뭐 상담받고 싶어 연락 오는 그런 분들, 그거에 제가 올린 이유가 그동안 뿌리는 게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박태준의 그 저 SNS 마케팅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방법이 다른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은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과 R&D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뭐 지금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정부 R&D 과제는요, 1월 달에 보통 시작이 돼서 9월 달이면 끝나요. 접수가. 그죠? 그럼 지금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죠?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내년도 1월 달 과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주로 특허 작업을 한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거나 벤처 확인을 받던가 해야 하는데, 그걸 왜 해요? R&D 과제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R&D 과제 잘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경우 R&D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강의를 하려고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1년 내내 쉬는 날 없이 업체를 상담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넘겨볼게요. 이제 강의자료를 저 화면을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출력물은 어차피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거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출력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뒤에 제 전화번호. 네. 저는 이제 무한 AS 헤드니까 듣고 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 목표를 잠깐 읽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뭐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뭐가 있죠? 협회장님이 늘 얘기하는 플랫폼도 4차 산업 대표적인 건데,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예? 아니고요. 빅데이터. 예? 일단은 링크. 링크와 빅데이터, 그리고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는 다섯 말로 SNS죠. 그죠? 이제 필요한 사람들 연결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게 4차 산업 시대고요.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이 4차 산업 혁명에 어울리는 아이템 뽑아서 만든 자금 조달 방법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세상을 바꾸는 돈의 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크라우드 펀딩과 연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 R&D를 이해함으로써 멘티 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강의의 목표고요. 한마디 얘기하면 멘티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여러분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막간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직 크라우드 펀딩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죠?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톡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서울지회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하고 제휴를 합니다. 그 보셨죠? 제휴를 한다는 게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저희 협회를 통해서 컨설팅 받을 거고, 저희 업체에서 컨설팅 받고 싶어 하는, 협회에서 컨설팅 받고 하는 업체를 와디즈 소개해주면 소개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걸 서울 지회원들은 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그 톡방을 올리고 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서울 지회만 전문위원이냐? 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진짜 마음을 딱 비우고, 그날은 이제 유료 세미나를 해서 돈을 내고 오시는 분들은 다 권한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톡방에다 그걸 올리면 교육부들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 교육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업체는 소개하고, 업체가 만약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면 소개비를 받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다음으로 가면 3페이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하는 일이 뭐죠? 정책자금 조달 컨설턴트잖아요. 그죠? 자금을 기업에 조달해 주는 건데, 기업에서 자금이 왜 중요합니까?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민수 의원님? 부도나죠. 운영이 안 돼. 그죠? 바로 그 얘기를 쓴 건데, 기업의 자금의 순환이 중지가 되면 기업은 사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이 그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중지가 되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되지 말자고 하는 건데, 결국 기업의 자금이란
기업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힘이고요.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힘이고 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죠?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출연. 예? 네? 출연. 대뜸 출연금이 나오면 어떡해요. 뭐 제가 뭐 일단 이거 봐봐요. 일단은 자금 조달 방법 크게 두 가지예요. 내부 자금 조달 방법이 있고 외부 자금이 있는데요. 내부라는 건 뭐예요? 회사 내부에서 알아서 벌어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면 이익이 남죠.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리는 건데 일단 내부 자금으로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내부 자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외부 자금을 도입하는데 외부 자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습니다. 직접금융이라는 거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거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만 원. 현금 더. 무슨 또 어떤 거요? 네, 조금 땡기세요. 아니다. 네. 지금 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지 나왔어요? 아, 다행이다. 저 사인 여기 하시라고 주시고. 이제 기업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외부 자금은요. 직접금융이라고 하면 뭐죠? 우리가 코스닥 상장이 되었거나 코스피 상장 업체들은 자금 조달 어떻게 해요?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중소기업 등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걸 가능하게 중요한 크라우드펀딩이에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주식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을 이게 직접 금융이고요. 우리가 이제 협회에서 배우는 기업 RM 지도사가 하는 일은 간접금융이죠. 간접금융은 뭐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 이제 농신부 같은 돈을 빌리거나 정부에 돈을 빌리거나 정부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금융인데 저희는 간접금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기업 RM 지도사는 간접금융을 하는 사람들인데 기업은 사실 간접금융 직접금융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냥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서 저를 만났는데 저희는 간접만 해요 그러면 저희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직접 탈 수 있으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회사에 돈까지 벌을 수 있으면요 그럼 그 회사에 취직하면 되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회사에 스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서 내부 자금을 벌게 하는 방법은요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마케팅 강의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협회 그 평생교육원에는 마케팅 강의하는 분이 계시죠. 페이스북 강의도 하고 계시고 블로그 강의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조수천 의원 뭐 이런 분들 하잖아요. 그런 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3년 뒤, 5년 뒤에 지금 컨설팅하는 회사에 재무이사로 취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키워놨으니까 연봉은 한 최소 5억 이상 받고 들어가시면 되죠. 좋죠? 그게 우리 아랜 지도사의 비전이고요. 저는 22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앞에 선배님들 중에 제가 컨설팅 회사, 했던 컨설팅 회사에 스카우트 되시면 꽤 되세요. 보통 연봉 3억 이상으로. 그분들은 일 안 해요, 이거. 더 이상 안 해요. 저한테 그냥 맡겨요. 아. 그죠? 자기 받은 돈으로 샤바켓은 문제 없어. 어차피 샤바켓은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사인데.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뭐 해야 합니까? 좋은 회사. 좋은 회사. 잘 클 수 있는 회사, 아이템 좋은 회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 회사나 막 컨설팅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키우면 도움이 되겠다. 내가 이 회사 한 3년 키워가지고 이 회사가 산재부 과제할 수 있겠다. 예, 매출 한 연매출 300억 정도 해서 산재부에 30억대 과제할 수 있겠다라는 업체를 찾는 거예요. 조급하게 막 업체 막 이거다 가지 마시고 고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르는 거라고 협회장님 강의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고르려면 제가 뭔가 해주고 올라야죠.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너무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간접금융 외 나머지 직접금융을 할 수 있는 방법인 크라우드펀딩을 배워보자 라는 게 오늘 강의고요. 네. 자 이제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지금까지 왜 자금 필요한 얘기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크라우드펀딩이 다 뭔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크라우드펀딩이 뭔지를 원래 뭐 새로운 걸 들어오면 그 유래나 그 이제 그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 되게 재미난 기원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그 경찰도 짝 써있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캅스앤도너츠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넛 가게가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예요. 이건 이제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도넛 가게예요. 그 미시건주의 시골이었기 때문에 손님들도 많지 않았으나 그 동네 경찰들이 쉬는 시간마다 와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도넛 먹는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장사가 잘 안 된 거예요. 왜? 바로 앞에 저기 던킨도너츠가 들어왔거든요. 장사 안 되겠죠. 동네 빵집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던킨도너츠 가서 먹기는 싫은 거야. 왜냐면 이 빵집의 사장님하고 친했거든. 거기서 이제 자기 경찰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빵집이 어려워진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문 닫는 얘기를 하니까 이 경찰이 아쉬운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자기네 경찰들이 모여서 우리 17만에서 이어서 좀 도와주자. 그래서 자기들 9명의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는데 택도 없죠. 그죠? 그럼 이 경찰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민들 찾아갔죠. 이 빵집을 살리자. 이 빵집 우리 마을의 대표적인 빵집이니까 여기 좀 살리자. 그래서 돈 좀 내세요. 돈 좀 내세요. 투자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경찰들이. 공무원들이. 예? 우리나라 다르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게 먹힌 거예요. 이게 먹혀서 이 도넛 가게가 돈을 모아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 경찰이 이 도넛 가게 인수해버린 거야. 그래서 브랜드를 캅센 도넛을 만들고 미국에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됐죠. 그게 이제 크라우펀딩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래 빵집의 그 소비자였잖아요. 이분들이 소비자였는데 이 빵집을 잘 되면 자기네가 주주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빵집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얻어가지고 빵집을 살린 거예요, 모아서. 그래서 이제 빵집을 살린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폐점 위기에서 넘어갔고, 지금 캅센 도넛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그리고 이제 아마 지역에 그 투자 받은 거니까 밀가루도 그 지역에서 나온 것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투자한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우리 회사니까, 우리 빵집이니까 더 열심히 먹고 이용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크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이제 크라우드펀딩이 시작이 된 거였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투자자가 되는, 소비자가 돈을 뭐 투자자가 되는 건 이제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고요. 이걸 요즘은 대안금융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크라우드는 대중이죠, 대중. 대중들이 돈을 모아서, 자금을 모아서 창업 초기 기업. 창업 초기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을 얘기하죠? 창업한 지 몇 년 차? 정부 지원대로서 7년 이내를 창업 초기업으로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창업 초기 기업,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들한테 돈을 모아서 펀딩해 준다가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라우드 펀딩 법에 있는 건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려면 창업한 지 7년 이내에 상장하지 않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법인만.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창업한 지 7년 넘었냐, 안 넘었으면 법인이냐, 아니냐. 개인사에서 뽑자는 펀딩 받아도 나눠줄 주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물론 이제 조건을 바꾸면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투자 받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는 2016년 정도부터고요. 그 전에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미국의 킥스타터처럼 아이디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었어요. 판매. 이제 여러분들 그 소셜 커머스 들어보셨지?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이런 거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왜 그냥 가면 마사지가 5만 원인데 여기서 사면 반값이래. 네. 그래서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죠? 네. 네. 맛집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네도 물건을 파는 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나왔는데 다음 페이지인 건데 일단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투자형이고요. 수익을 내지 않는 비투자형, 비수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크라우드펀딩이 있는데 그게 기부를 하는 형이 기부형이 있고 보상형이 있고 대출형이 있고 지분투자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수익형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면 우리한테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기업들은 수익을 원하니까.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이영현님과 김대승현님 상담을 하셨잖아요. 비수익형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 따라서 비수익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건지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일단은 비수익형부터 샘플 하나씩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네. 세월호 사건 했을 때 뉴스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서 파란 바지 의인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소방관인데 그 이제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몸에다가 소방호수를 몸에 메고 아이들을 구했잖아요. 구했는데 이분이 구하고 나중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계속 이제 꿈에 나타나 버려가지고 정신병을 막 시달리고 힘들어가지고 병원도 가고 막 시달렸는데 도저히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 너무 도움 못 받으니 도와주자. 그래서 병원비라도 보태주자라고 해서 100만 원만 모으자라고 시작한 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우리가 이제 10만 원씩 열면 오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0만, 근데 여기서 모을 때 이분한테 내가 10만 원 투자할까 나중에 뭐 해줘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파란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한테 100만 원을 모아주자고 시작했던 일인데 지금 펀딩 성공해본 사이 나오죠. 877만 원을 모였죠. 100만 원을 모였는데 877만 원을 모였어요. 그럼 몇 프로 성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877% 성공한 거예요. 100만 원이 목표 금액이었는데 877만 원이 모였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서포터란 말이 나옵니다. 서포터. 319명의 서포터가 있다고 나왔죠. 그죠? 이 서포터가 뭐냐면요. 아까 그 도넛집 가게 있잖아요. 도넛집 가게에 9명의 도넛집 경찰관. 9명의 경찰관이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내가 319명에 내가 투자했어, 10만원을. 근데 돈이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 너도 이거 좀 해봐. 너도 해봐봐. 이게 막 알린 거죠. 이게 이제 페이스북을 알리고 인스타그램을 알린 거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0%만 돼도 돈은 받을 수 있어요. 100만원만 받아도 되지만, 기왕에 모은 거, 좀 더 사람들 독려하면 200만원 내는 거, 300만원 내는 건데, 800만원 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상담했던 그, 누룽지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토리를. 왜냐면, 이건 왜냐면, 기부가 됐든 물건을 파는 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돈을 내야 하는 거라서, 내가 가슴에서 우러나야 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안 해도 그만 없는 거죠. 그만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누룽지를 만든 사람이 사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상형 크라운파스팅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 크라운파스팅 강연하다 보니까 투자를 받고 싶은 업체도 많지만 물건 팔고 싶은 업체도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진행하는 업체가 있는 하나 뭐냐면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구나. 막내 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온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에 좋은 게 없을까라고 찾아다니다가 그 이제 중국에 나오는 백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 크리스탈. 크리스탈을 이게 크리스탈을 끼고 있으면 암에 좋다는 기파가 나온대. 그래서 또 뭐 수정에서 있는 파동이 몸에 좋다라는 얘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을 찾아서 베트남까지 간 거예요. 중국 수정 우리가 수입 못 하니까 백수정에서 수입하면서 거기서 그 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침대를. 침대 만들어 갖고 이거 베트남에 사다가 이제 동생에서 이제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좋아지다가 죽었어. 사실은 죽었는데 죽었지만 이제 아쉽잖아. 자기는 일단 암에 좋은 걸 찾았는데 아쉬워서 이 수정을 만든 침대를 좀 사람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라는 걸 해서 지금 펀딩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곧 진행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암에 걸린 동생을 구하려고 했던 그 사장님의 노력이죠.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룽지 가게도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냥 내가 누룽지 팔아서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안 해줘요. 아무도. 아, 내가 저걸 왜 도와지? 이런,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파란바지 애인처럼, 그죠? 이게 이제 이걸 이런 건 기부형이고요. 제가 얘기했던 지금 누룽지 가게나 침대를 얘기했던 게 바로 보상형입니다. 보상형. 보상은 이제 다른 말로 리워드라고도 하는데 보상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기부형은 돈을 주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상형은 내가 돈을 투자할 테니까 제품을 줘. 근데 그 제품이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구입하면 물건만 딱 받으면 되지만 투자를 하는 거면 구입하는 거 플러스 알파에 뭔가 혜택이 있어야죠. 그 혜택이 뭘까요? 예를 들면 덤. 내가 남들보다 먼저 살 때는 덤을 주든가 가격을 싸게 주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두 가지 다 해요. 그냥 싸게 주고 뭐 추가로 이제 다른 상품을 껴서 주거나 이렇게 많이 하죠.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이 자리가 뭐냐면 VIT 3D 전동 칫솔이라고 우리 여러분들 양치 아침 하잖아요. 귀찮죠 되게. 귀찮죠. 그죠? 안 귀찮다고 다 외면하시는데 귀찮잖아요. 애들도 귀찮은데 이거를 이게 물고 있으면 마우스피처럼 물고 있으면 양치가 되는 기기를 만든 업체가 있는 거예요. 이 업체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갖고 판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팔았더니 얼마 되죠? 12,269%가 성공이 됐죠. 그죠? 그래서 얼마를 모았어요? 1억이 넘게 모았죠, 그죠? 왼쪽 밑에 써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모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미지 보면, 프리초이스 얼리버드라고 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 딱 260명한테만, 7만 4천 원에 준 거예요. 60명한테만.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한 10만 원 했겠죠? 그보다 싸게 준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상. 그리고 이 다음 달, 다음번에, 이렇게 260개 다음 261번부터는 가격이 8만 원대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사는 사람이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이나 이제 위메이크 같은 그런 소셜 커머스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샀어요. 제가 이제 펀딩을 했어요. 처음에 7만 원에 펀딩 했는데, 이게 100%가 안 되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상고를 끝내는 게 아니고, 유현이 이거 하나 같이 사자. 같이 사자. 옆에 찔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 처음 출시하는 분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면, 물건을 초기 수도공문을 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이분들이 홍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처음 물건 만든 사람이 되게 좋은 거죠. 우리 물건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대박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건데, 혹시 청와대 맥주 아세요? 청와대 맥주? 문재인 맥주. 문재인 샤프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했던 일 중에 뭐냐면, 기업 대표님도 불러갖고 수제 맥주, 우리나라 수제 맥주를 갖고 한 잔씩 했던 게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제 맥주가 이 와디즈라는 크라우드펀딩에서 크라우드펀딩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크라우드펀딩을 판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이 그 물건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 지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맥주 맛있는데 한번 거기다 해보면 어때? 라고 했는데 그걸 뽑아서 간 거지. 근데 지금은 거기 대박이 났죠. 지금 뭐 매장에 판매되는,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매장에 판매되는 수익을 다 나눠먹고 있죠. 제가 그때 왜 몰랐을까요? 이걸로. 우리 안 그러면. 네? 우리 안 그러면. 아니 이걸 알았으면 했죠. 맥주 한 10만 원 쓰면 지금 한 100만 원 이상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제 펀딩이 이제 보상형, 물건을 주는 게 보상형이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할 건데요. 그러면 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많이, 돈이 모였다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하고 싶으세요? 돈 벌었을 때, 돈이 있을 때 제일 쉽게 버는 방법. 건물 사. 건물은 저기 돈 나가잖아. 대종원이 사채놀이죠, 사채놀이. 사채놀이, 그죠? 뛸 확률이 큽니다. 뛸 확률이 큽니다. 아니, 그거는 뭐, 법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2P, 이 크라우드펀딩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P2P 대출이에요. 여러분들 왜 랜딧이나 이름 생각 안 난다. 하여튼, 그 랜딧 같이 그 대출해주는 거 페이스북 같은 거 광고 보시는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이 아닌데 대출해준대. 이율이 얼마냐면 연리 한 15%에서 20%. 그러니까 약간 사채보단 좀 싸고, 은행보다 비싸고 중금리죠. 근데 기업에선 그것도 아쉽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거래도 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 대출해주기 위한 돈을 어떻게 모으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모으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을 돈을 모아서 이제 대출을 낮추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요거는 이제 펀딩하는 주장보다는 펀딩 받은 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랜딧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게 바로 3천만 원 36개월 동안 빌리면 한 달에 33만 원. 아까 이시혁 의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것도 얘기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 업체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만약에 더 이상 신용도가 안 나오면 물건을 돈을 못 받을 때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대출형은요, 개인과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채권 발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는 게 바로 채권입니다. 이제 주식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채권을 이제 대기업들은 채권 발행 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 못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발행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대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그 강서의 달서맥주라고 하는 회사의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자기는 유통망을 확대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유통망 확대가 뭐예요? 매장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매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여기 올렸어. 올려갖고 투자 받았는데 얼마 받았어요? 2억 5천 4백을 받았죠. 2억 5천 4백을 펀딩 성공했잖아요. 그죠? 근데 목표가 얼마였어요? 1억을 목표로 했는데 2억 5천 4백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받았냐? 그 밑에 조건이 있죠. 증권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연리 12%. 원리 1%네. 그죠? 한 달 1% 정도 주는 조건으로 받은 거죠. 3개월 안에 갚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한 사람당 10만 원씩 모았네, 그죠? 한 사람당 10만 원씩 모아서 2억 5천 모은 거예요,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저 2억 5천에 저 원리 1%면 얼마 낸 거예요, 한 달에? 이자를. 250. 250이죠. 위원님, 계산. 아, 250. 근데 이게 가능한 업체도 있잖아요, 그죠? 레알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자를 얼마를 내도록 당장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도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어요. 단 7년 이내에 법인일 때. 그럼 나 회사채가 싫어! 대출 받는 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분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지분을 주면.
지분 투자형이 바로 다음에 있는 거죠. 지분 투자형 바로 그죠. 이거는 이제 이 여기 더 셀라 이브루잉이라는 회사고요. 여기도 맥주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자기네 회사를 자기네가 기업 가치가 한 60억 정도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우리에서 60억 정도 되는데 한 주당 8천을 줄 테니까 한 사람당 그 25, 20만 원 이상을 해서 투자 좀 해봐 라고 했더니 얼마 모았어요 여기서? 3억 4,592만 원? 아니 3,400 3,400만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3,400만 원 모은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7일이 더 모았네요, 그죠? 17%밖에 안 모은 거잖아요, 그죠? 목표 금액이 더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제가 확인 안 했어요. 여기는 지분을 준 거예요, 지분. 근데 봐봐요. 60억에서 1억을 받으면 그 지분이 몇 프로가 나가는 걸까요? 회사 60억인데 60분의 1이잖아요, 그죠? 몇 프로가 돼요? 맞습니다. 우리 전문의원들 산수가 그러니까 지분 1.8% 주고 네? 1억을 모으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주식 투자를 받은 지분 투자 받은 거는요 갚을 의미도 없잖아요, 그죠? 지분만 유지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업 대표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회사 가치를 인정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돈을 받으면 뭘 하겠다는 생각해서 잘 써야겠죠. 결국 그런 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 바뀌어주는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인데 결국 네 가지예요. 기부를 할 것이냐, 물건을 팔 것이냐, 이제 뭐 대출할 것이냐, 뭐 채권이나 주식을 받을 거냐, 요 네 가지가 이제 크라우드펀딩의 종류 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휴할 거로 되어 있는 와디즈라는 회사는 이 네 가지 다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분 투자형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이자를 지분채는 이자하는 게 아니죠. 지분 투자는 그냥 네, 주식만 사 계획서에 따라 보면요, 지분 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요. 매출을 시행하는 배당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수제 맥주가 배당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맥주집에서 팔리는 모든 맥주의 매출이 그때 투자하는 사람들 나눠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몇십만씩 들어가겠죠. 근데 좀 직장인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직장인들 은행에 몇 개 봐도 돈이 안 되는데 여기다 10만원 투자하면 돈이 되거든요. 20-30만원 나도 좋은 거니까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 직장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걸 그 돈 갖고 이자를 내, 저기 어째 투자 뭐 사채라든가 안에 나한테 이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라 그래서 옛날에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투자했던 분들이 다 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좀. 그런데 이 기업은 주로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상장된 상장된 회사는 안 됩니다. 비상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하는 사람. 근데 이 투자하는 업체들 중에 이 개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이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엔젤 투자자가 있고요, 벤처 캐피탈의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그냥 투자하는 걸 보고 있다 보면 아 이거 사람들이 투자 많이 하네라는 건 뭐예요? 이 시장성 인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 펀딩 성공하면 바로 시즈 투자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나 투자 더 할래, 더 받을래, 뭐 이렇게 연락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1억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1억을 받음으로써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펀딩은 중요한 거냐, 돈도 돈이지만 홍보가 되는 홍보. 내가 투자했으면 이 회사가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저도 배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소문 내는 거예요. 이분들 투자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홍보진 마케팅 직원이기 때문에 창업기업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환님 방법. 정부 자금 줬다고 해서 정부가 이 회사가 잘 되게 도와주는 건 없잖아요. 사실 자금만 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준다는 거죠. 마케팅의 최고 부분은 바이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실제 투자자한테 몇 년 뒤에 이게 수익 창출이 될까요? 제가 근데 좀 투자자한테 아, 이거 돈이 된다는 인식을. 아니, 이제 그거는요, 이제 투자 받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와디즈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환해주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 조건이 다 있어요. 뭐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배당하겠다는 조건 다 있기 때문에 조건마다 어떤 데는 바로 그 외에 돈이 되는 데도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영화 같은 거는요, 옛날에는 다 요즘 다 크라우드펀딩 하잖아요, 그죠? 영화에 투자를 하면 보통 만원, 만오천 투자하면 일단은 VIP 티켓을 주고요. 그 배우들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는 VIP 시사회 티켓을 주고 뭐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 이름 올려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할만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너는 영화 돈 내고 보니? 나는 영화 보면 돈 번다. 이런 광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뭐 100만 이상을 보면 얼마 돌리겠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거는 잘 짜기 나름이에요. 그럼 이제 매력적인 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 와디즈라는 어플 같은 거 깔아놓으시고 틈지 보세요.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앞을 맡을 업체들이 그런 사례로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작년부터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그 창업기업들의 트렌드가 뭐였냐면요.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 반려동물에 관련된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나왔던 이게 요거는 요것도 주식형 펀딩을 받은 업체인데 5천만 원 펀딩을 받았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반려동물 장례 도우미. 사람도 죽으면 도우미 하기 힘든데, 그죠? 근데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죽으면 장례 도우미 서비스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5천만 원 받은 거예요. 106% 성공했네, 그죠? 근데 투자를 57명한테 받았으니까 한 명이 얼마 한 거예요? 그죠? 꽤 많이 했죠. 그만큼 좋은 거야. 반려동물의 시장이 커요. 네, 그럼 다음은요. 다음도 이게 바로 아까 했던 그 이제 이 와디즈에서 크라우드펀딩 받아갖고 대출하는 회사예요. 8%라는 회사. 이제 이렇게 IT 플랫폼 이용해 돈을 모아서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 하는 회사를 뭐라고 하죠?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그죠? 금융과 IT를 합친 업체가 핀테크잖아요. 그죠? 이게 8% 회사가 대표적인 금융 기업인데 이 회사가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7억 원을 모았어요. 10억 원을 모아서 그 시드머니 갖고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채놀이 하는 거예요, 사채놀이. 이 회사가 여기서 7억을 모았죠? 469명한테 투자 받았고요.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그걸 돈놀이 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겠죠, 그죠? 얘네가 지금 연리가 한 17%에서 18%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핀테크 기업이 저기 돈 낼 사람이 있으면 모으라고 해서 제가 그 전문의 단답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 300에서 500만 정도 투자하면 원리 2% 주겠대요. 원리 2%면 얼마예요? 원리 24%죠. 괜찮잖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대박인가요? 그럼요, 거의. 아니, 근데 이게 갔는데? 아니, 근데 그, 지금, 그리고 지금 한, 그때 제가 해가지고, 그때 저희 전문위원들 몇 명 들어가서, 지금 한 5억 정도 모아서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허가받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제 아는 분도 가끔 거기다 사채 소개시켜주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소액 투자들 많이, 소액, 대출 받는다고 그러는데 한 300에서 500 정도 많이 받아가요. 예, 그분들이 아무래도 24% 넘게 보내겠죠, 그죠? 정부에서 규제가 25% 넘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맥스가. 그냥 맥스에서 받는 거예요, 맥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건물사랑 돈 있으면 사채놀이가 돈 제일 벌기 쉬워요, 돈 있으면. 근데 내가 예전에 사채를 하려면 정말 허가도 없고 복잡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신하는 거죠. 얘네가 다 안전하게 해주니까 난 돈만 내면 되는 거지. 돈 벌기 쉬워요. 아, 여러분들 하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하고 싶으면 나도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회사는 여기도 이제 그 여기는 이제 법인이고 사채를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곳이고요. 부산에 가면 마마된장이라고 그 하는 회사가 있대요. 된장 갖고 이제 만든 음식점인데 얘네가 종각에다 매장을 오픈하겠다고 돈을 모은 거예요. 연리 10%로. 그래서 1억을 모았네, 그죠? 142명에 1억을 모아서 이거는 갚았겠죠, 그죠? 이게 꽤 됐으니까, 그죠? 연리 10% 갚았겠죠. 1억 모았으니까, 저 1년에 1000만 원 주고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이 142명은요, 거기 왔겠죠? 그 시장에 왔겠죠, 그죠? 내가 투자한 업체는 가서 먹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먹고 그냥 끝냈겠어요? 잘 되길 바랐겠죠, 그죠? 여기서 알렸겠죠? 창업기부터는 이게 돈과 마케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혈압 판단이에요. 여기 연 10%는 매년 연 10% 주는 건가요? 아니 그때 투자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그 만기 기간 정했겠죠 자기네가. 1년만 쓰겠다고 했던가 뭐 2년 쓰겠다고 정했겠죠. 그 어차피 발행한 업체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영화는요 다 이렇게 해요. 그 이제 영화 판도라 같은 영화 한 편 만든 게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영화 배우 최현식님. 네. 영화 한 편 만든 돈 얼마 되나요? 저기 43기 최은식님은 영화 배우시잖아요. 아 모르시구나. 저기 아직은 저기 주연이 안 돼서 조연만 해서 그렇지만 현재 영화 배우시고요. 건강하시고 사람이 유명하네.
제 후배예요. 되게 능력이 많지만요. 요즘은 그 영화들을요, 영화를 만들 때 제작사들이 직접 펀딩을 안 받고 펀딩만 대신 받아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 보면 CAC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영화 펀딩만 받아주는 회사예요. 근데 물론 여기도 어쨌든 여기가 회사채잖아요. 회사채.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갚는 거잖아요. 그죠? 영화 잘 되면 갚을 거고 안 되면 손해보겠네. 그죠? 어쨌든 갚으면 갚는 거고 근데 얘네 아마 그 조건이 좋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안 듣겠죠. 그죠? 근데 468명이 돈을 냈죠. 그죠? 적어도 468명 영화 받겠네요. 그죠? 혼자 가지 않을까? 저처럼 500명 받겠네. 그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크라우드펀딩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게 좀 다른 건데 이거 대박인데요. 이게 샤플이라는 회사인데요. 샤플은 아마 네이버나 이런 검색해보면 정말 대박인데 이거 왜 넣냐면요. 딴 거 보지 말고 금액만 보세요. 금액. 15억이 15억. 여기는 투자형이 아니에요. 보상형이에요. 물건을 판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10억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가장 많은 물건을 판 크라우드펀딩 사례입니다. 여기는 가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행용 캐리어나 이런 가방 만드는 회사인데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가 없는 완전 새로운 브랜드인데 10억을 팔았어요. 엄청났겠죠.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협회에서 운영하는 신문에다 기사 하나 올렸는데 이 샤플이 디자인 콘테스트 대회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오로지 앞으로 이런 가방 만들 거예요라고 해서 올린 것 뿐인데 10억이 팔렸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요즘 이 회사가 다른 제품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 10억 어치 파는 것만 해도 대단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재밌죠. 크라우드펀딩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누룽지 회사가요. 1억 이상 팔 수도 있어요. 잘 만들려면.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하기 전에 이 샤프를 공부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다음 사례가 안 넘어가는 걸까요? 예. 다음 사례도 반려동물 이야기네요. 그죠? 두이 드라이하우스 이거 뭐죠? 얘네. 얘도 1000%가 넘었죠? 반려동물만 끼면 그냥 보통 100% 그냥 넘나 봐요.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요. 강아지 목욕시키고 고양이 목욕시키고 말려주는 집이에요. 개집. 개집에다 넣으면 말려준대요. 되게 아이디어가 좋죠. 그죠? 이게 필요하죠.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말리는 게 일이니까죠. 최근에는 뭐 하고 있냐면요. 강아지나 고양이 전용 정수기를 만드는 업체가 지금 펀딩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 300%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이 이슈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만드시는 업체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애완견 옷 말고 뭔가 IT와 결합된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되게 시장이 커요. 요거를 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와디즈를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와디즈고요 외국에는 킥스타터라는 데가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데, 여기 올라온 제품들 보면 정말 아이디어 제품이 많아요. 아직 거기서 실패한 업체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이디어는 베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많으면, 업체를 컨설팅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와디즈를 많이 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크라우드펀딩은 내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이해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얘기를 좀 해볼게요.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력이 7년이 안 된 창업기업이라고요. 비상장이 된 주식회사. 비상장 법인. 상장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상장되어 있다는 건 주식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장이 안 된 주식회사인데, 근데 내가 하는 업체는 7년 넘었어.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경우에 이 업체가 벤처 기업을 가능해요. 벤처 확인을 받았거나 이노비즈를 받았거나 메인비즈를 받았으면 가능해요. 아니면 이 회사가 사회적 기업은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도 크라우드펀딩 받고 싶은데 우리 수준이 넘어서 어떡하지? 벤처 확인 받아드릴게요. 우리 벤처 확인 받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벤처 확인 받고 돈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 협의는 강의동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벤처 확인을 받을 때 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뭐죠? 기보 보증이잖아요. 그죠? 기보 보증이 내년에 없어진다면서요. 네. 중증세 없어진다면서요. 그걸 뭘로 받아요? 네? 네? 힘들죠? 펀딩. 바로 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 받을 수 있어요. 크라우드펀딩에서
5천만 이상 받으면요 벤처 확인이 돼요. 엔젤 투자하고 똑같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벤처 확인 받고 싶은 업체를 크라우펀딩 시키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면 걔네는 벤처 확인 받고 돈도 받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크라우펀딩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모든 회사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회사가 있더라. 금융업이나 보험업은 안 되더라. 부동산업은 안 되더라. 숙박 및 음식점은 안 되더라. 무도장, 저기, 디스코 클럽이, 나이트 클럽이나 골프장, 스키장 이런 거 안 되더라. 오락실 안 되더라. 이런 건데. 그리고 개인업체들 안 되는, 개인 서비스업 안 되고, 단순 제조업 안 되더라.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8%라고 하는 회사는요, 금융기업이잖아요. 근데 됐잖아요. 거기 핀테크잖아요. 핀테크는 되는 거예요, 핀테크. 그냥 금융은 안 되지만, 나 그냥 사채는 안 되지만, P2P 대출업체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부동산은 안 되는데, 어떤 회사가 되냐면, 공유부동산은 되거든요. 어떤 공유부동산이냐면, 그 이제, 다자유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다자유. 다자유라는 회사가 뭐냐면요. 제주도에는 24만 채의 빈 집이 있어요. 안 사는 집. 그 집이 그냥 쉬고 있잖아요. 집 주인이 있으나 아무도 안 살아요. 다자유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크라우드펀딩에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 집을 개조해서요. 임대를 해요. 그 에어비앤비처럼 제주도 놀러 가서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할 수, 숙박을 할 수 있는데, 겉은 돌담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야. 그러면 약간 분위기가 색다르죠. 그럼 노인들은 좋아하시겠죠. 어르신들은. 그죠? 옛날 시골집 같은 거 사는데, 집에 들어가면 침대가 있고, 세면, 저기, 싱크대가 있고, 살기 좋고, 그죠? 그런 여행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 데가 다자라는 회사인데, 여긴 숙박업이죠. 근데 공유부경제, 공유경제잖아요. 그죠? 안 쓰는 집을 모아서, 저는 그런 회사에게는 크라우드펀딩 받아서, 집 한 채를 갖다가 주인이 낼 때마다 1억 5천씩 모아서 집을 개조한 데 써요. 부동산업인데.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어떻게 설계냐에 따라서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식점인데도요. 저기 음식점에 주방장 한 명, 서빙하는 사람 한 명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주방장 한 명, 주방장 다섯 명에 서빙하는 사람 15명 그러면 상식으로 해서 20명 넘죠. 그러면 돼요. 그, 이제 그런 조건들이, 그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자료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다가, 우리 크라우드펀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요 조건이 되면 해볼 수 있어. 아니면 많은 거죠. 그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1년에 최대 7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한 번에 7억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핀테크 기업 그 A%가 7억 받았죠. 1년에 7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번에 7억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억에 3억씩 받아갖고, 세 번 하면 7억 받을 수 있어요. 그죠? 3억 두 번, 1억 하면 7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이게 무슨 일인지, 정부는, 정부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기업을 살리기가 힘드니까, 민간에 투자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얼마, 그리고 올해 이제 발표가 나왔던 게 뭐냐면, 올해까지는 중소기업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억인데, 내년부터는 10억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내년부터는 크라우드 펀딩만 해서 1년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R&D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잘만 하면. 회사가 IT,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만 있으면 이걸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창업한 7년 이내 기업들한테 1년에 1.5억을 지원해준 자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 크라우드 펀딩 받는 조건이 창업한 7년 이내 기업이죠. 그죠? 해당의 조건이 왠지 맞잖아요. 그죠? 창업 순간 계속 개발 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업 순간 계속 개발 과제가 1억 5천이고요. 여성 참여 활성화, 여성의 대표인 경우가 1억이고요. 그리고 아이템의 4차 산업일 때 혁신 R&D 과제로 2억짜리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외에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최대 2억인데, 어떻게 해서 2억이냐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 받은 금액에 두 배 주는 거예요, 최대. 제가 5천만 원 투자 받았으면 1억을 주고요. 1억을 받았으면 2억을 주는 거죠. 단,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한 업체가 도전했을 경우에만. 근데 여기 딱 보면요. 나중에 이제 과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창업성장 과제, 기술개발 과제 보시면, 책정된 예상 금액이 뭐 100억대 막, 뭐 몇백억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1년에 48억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공한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경쟁률이 엄청 낮겠죠.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면 무조건 2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과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한다고요? 연구소 벤처 특허 준비한다고 했죠. 그건 왜 한다고요? 과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지금 이것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해서 클라이밍 펀딩 성공하면 내년도 과제가 우리가 두 배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할 수 있다고. 창업생활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지금 이거 준비하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걸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걸로 끝이냐? 이게 아니죠. 이게 사실 이거의 최고의 메리트는 이겁니다. 이게 뭐지? 클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았잖아요. 예? 투자 받은 거죠, 투자를. 그죠? 그러면 정부가 클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은 업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엔젤이 투자한 거랑 똑같이 인정해서 그거의 두 배를 정부가 또 투자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 투자를. 추가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 받은 거 금액의 1.5배에서 2배, 2.5배까지 추가 투자해 주겠다는 거예요, 추가 투자. 추가 투자예요, 추가 투자. 재밌죠? 근데 투자 금액이, 보세요. 이게 투자형 펀드의 경우잖아요. 근데 투자형 펀드에 뭐가 있었죠, 아까? 주식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었죠. 채권형은 갚는 거잖아요. 제가 채권형을 1억을 받았어요. 엔젤 매칭 펀드 2억이 들어오네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죠? 갚을 수가 있잖아요. 갚으면 얼마 남아요? 1억. 네. 그래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블랙 엔젤이라고 해요. 왜냐면 해주고 제가 수요만 엄청 떼먹죠, 그죠? 근데 기업한테는 되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용만 잘하면 되게 괜찮죠?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거예요, 이제 매칭 펀드. 이거는 투자잖아요, 이건 투자잖아요. 정부가 제가 아니에요. 이 역시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좋죠?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가서 업체한테 가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회사 우리나라 1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와디즈라는 회사예요. 와디즈가 클라우드 펀딩 시장의 마켓 시어 50%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회사인데 그 회사이기 때문에만 주는 혜택이 딱 이거예요. 바로 클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투자 많이 받다 보니까 와디즈에 성공하신 업체들한테는 신부에서 대출을 더 해주겠대요. 신부에서 어떻게 대출을 해주냐면 신부에서 보증료를 낮춰주겠대요. 0.3%를. 그리고 보증 비율을 100% 늘려주겠대요. 그럼 뭐예요? 보증한도가 1억이 나왔는데 이제 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대출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다고 오는 거죠. 이 신부는 농신부하고 다른 거죠, 의원님. 네. 그죠? 어쨌든 간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로 끝나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대출받을 때부터 어디 이용하죠? 중진공 있죠, 중진공. 지금은 중진공에 자금이 없죠. 그죠? 소진돼 갖고. 근데 내년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진공에서 나오는 자금 중에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1년 내내 신청받는 건데요. 여기 보면 조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 자금을 지원해준다. 기업, 클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자금 3억 원 대출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진공이. 중진공 대출의 장점이 뭐죠? 이자가 싸죠. 이자가 12%에 3%대, 그죠? 만기 환장, 연장은 안 되지만, 그죠? 대출은 기업들에 큰 도움이,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3%, 저 3억 받아주면 얼마 받아요? 3%. 그죠?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클라이밍 받으면 돈도 받고 추가 투자 또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얘기해 준다, 얘기해 주라고요.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클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는 얘기는 결국 주식 투자 받는 건데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들이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상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상장에. 기업을 상장하고 싶은 거죠, 그죠? 코스닥이나 코스피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코스닥에 바로 못 가잖아요, 그죠? 가기 전에 등록, 가야 할 곳이 뭐냐면요. KSM이라고 있어요. KSM,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창업기업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있어요. 여기도 가려면 클라우드 펀딩을 받아야 해요. 클라우드 펀딩을 받은 업체들은 여기에 쫙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KSM에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시장이 코넥스예요, 코넥스. 코넥스라고 이제 코스닥 바로 밑에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 바로 직상장 가능하세요, 직상장하세요. 근데 이 KSM이나 코넥스가 왜, 그 상장하는 게 왜 좋아요? 아까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죠?
직접 자른 거죠? 주식발행. 여기 하면 주식발행이 되고 주식을 팔을 수 있는 거죠. 크라우드펀딩은 신주발행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이 그 이제 코넥스나 이제 KSM 같은 데 가면요 구주를 팔 수 있는 구주를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팔 수 있는 거죠. 대표님도 팔고 싶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거래가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M&A도 여기서 발생하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를 가려면 크라우드펀딩 하시면 좋아요. 바로 직장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크라우드펀딩에 올리면 다 됩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와디지가 최고지만 글로벌하게는 킥스타터라는 회사가 제일 높아요. 킥스타터는 하루 한 달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500만 명이고요. 와디지는 회원이 7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올라와요.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프로젝트는 되게 30%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와디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투자형 프로젝트 펀딩의 경우 자기네가 심사하는데 우리가 협회 협약 신청서를 주면 바로 등록해주나요? 안 하죠. 뭘 하죠? 심사하죠. 왜 심사를 해요? 도와주는데 돈 못 받을까봐. 얘네도 마찬가지겠죠. 얘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네 역시도 도와줬는데 성공해서 못 받을까봐 투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해요. 내부적으로 한 달 정도 심사를 하는데 거기 통과하면 85%가 거의 성공한대요. 제가 지금 7개 업체 추천했는데 하나가 성공해서 다음부터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그냥 등록이 되면 한 10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만 해주고. 나쁘지 않죠? 금액이 가능하고요? 네, 금액이 이제 있는데, 소개, 그냥 단순 소개만 해서 올라가면 30만 원이고요. 걔네가 1억을 받으면 뭐 40만 원을 주고, 뭐 얼마 하면 100만 원 주고 해서 총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업체가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을 받게 하려면 저희가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저희가 그 와디지 회원이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와디지 마스터란 자격을 받으셨는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혜면은 제가 기회 드릴 거고요. 네. 서울 지혜 아닌 분들은 저희 세미나 때 오셔서 교육 받고 하시면 돼요. 해드리려고. 서울 지혜 가입하기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것도 해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하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라우드펀딩에 처음에 그때 캡슐 눌러치를 생각하세요. 늘. 캡슐 누나츠가 처음 성공할 때 뭐가 필요했냐면요. 9명의 경찰관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크라우드펀딩 받으려면요. 처음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포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를 찾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기 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게 제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모금을 시작한 지 이틀 안에 총 목표 금액의 35%를 달성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네 회사에 투자를 5천만 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대요. 근데 5천만 하고 투자가 부족해. 뭐 그러면 그 사람 5천만 받지 말고 크라판을 올리고 그분을 5천만 거기로 넣으라고. 1억 받는데 5천이 들어오면 얼마예요? 50% 넘어 올려요. 그럼 1억이 들어오겠죠, 나중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주변에. 근데 그 투자 사람이 기존 주주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처음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지분 투자 미리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외국인도 되고. 예?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 받는 거가 되고 그런 것들은 근데 이런 내용은요 사실 이제 그 크라우드펀딩 회사에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저희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코멘트 할 때 필요한 정도 이 정도.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요 제가 알려야 해요. 내가 스스로 알려야 해요. 제가 이 펀딩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SNS든 뭐 신문에 올리든 블로그 올리든 알리고 많이 알려야죠. 투자만 해서 알려야 하는 거죠. 협회 전문위원들 중에요 엔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그분들 중에는 P2P 대출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지금 투자대가 없어, 난리예요. 투자할 곳이 없어. 어디다 알리면 돼요? 우리가 펀딩 올리고 협회 단톡방 올리면 돼요. 우리한테 강력한 툴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거기 올려주는 것만은 업체한테 도움이 돼요. 끝났네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네. 크라우드펀딩 뭔지는 아셨을 거고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크라우드펀딩 만드는 자료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자료는 다 와디지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나중에 와디지 사이트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 질문 받을게요. 지금 하세요. 예. 네.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가 이 크라우드펀딩을 받는 데까지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일단은요. 자격조건은 알고 자격조건이 되는 업체를 네. 제가 아직 이영희님은 지금 추천할 수는 자격이 안 되지만 네. 나중에 추천할 자격을 네. 얻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와디즈 안에 보면 간편 신청하기라는 그 자기 업체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네네. 거기다가 회사 이름 뭐 이런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추천인이 누구냐 넣게 되는데 거기 추천인 이름을 이영애 위원이라고 넣으면 저쪽에 이제 심사하게 받아요 메일을. 그러면 기본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겠죠. 창업한 7년 이내인지 법인인지 뭐 보고 문제 없다 그러면 진행할 거고 문제 있다 그러면 20여 년 전에 탈락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본금 그렇게 되면 이틀 안에 그 내 뭐 지인이든 누구든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그게 아니고 일단은 통과가 되면 네. 걔네가 요구를 해요. 회사 속에서 투자 계획서 이런 거 잘 요청을 해요. 재무제표 이런 거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 투자 플랫폼에서 그러면 서류 제출하면 그 투자 심사하는 애들 미팅하자고 그래요. 미팅하고 투자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하겠죠. 왜냐면 돈 먹태면 안 되니까 회사 계속 클리어는 이제 있는 이런 거 상담을 계속 해요. 그때 여러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상담을 하고 나서 아, 이 회사는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성과가 성공하게 되면 이제 와디즈에 올라갈 수 있는 페이지를 같이 만들죠. 만들고 올라가고 펀딩 모집하는데 한 5주 정도. 5주 정도 걸리는데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그 플랫폼 사용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랑 같이 협약금 같은 걸 낼 거예요, 와디즈도. 협약금이 300만 원. 300만 원 내고 등록을 하면 그냥 사이트 등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300만 원을 누구나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사 통과 업체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심사 통과 안 되면 300만 원 안 나와요. 그래서 300만 원 낸 업체를 소개했다 그러면 여러분 30만 원이 오는 거예요, 소개비가.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통과했다는 얘기는 겨우 최소한 1억 이상 받는 거예요, 돈을. 통과되고 나면 이제 그 플랫폼 와디즈라는 사이트 올라가고 한 5주에서 6주 정도 올라가 있으면 돈을 모아서 펀딩이 되고 돈을 모은 성공한 100%가 넘었다 그러면 모집된 금액에서 3%를 성공 보수 떼요, 걔네가. 3%를 뗀 나머지를 이 업체한테, 투자받은 업체한테 입금해주죠. 그러면 300만원 회박금 300에 후불제로 3% 뛰는 거예요. 300만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펀딩 받고 싶은 업체 있으면 심사 무조건 받으라고 해요. 심사 탈락하면 300도 못 내니까. 탈락하면 돈 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심사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 서류가 뭐? 사업계획서, 재무대표, 사업대 등록증, 회사 소개서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걸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몇 번 상담하다 보면 탈락하면 왜 탈락했는지 물어보시고 하다 보면 다 이제 우리 R&D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문서 잘 만들고 하면 얘네가 통과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이트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참고로 뭐냐면요. 보상은 리워드형 방식은요. 얘네가 판매되는 금액에 7% 뛰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판매가 안 돼도 자기는 손해볼 거 없어요. 그죠? 페이지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걔네가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자기는 회원들 자발적으로 노출되기 바라는 건데 단 이제 걔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네 사이트에 광고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수료 20% 올라요. 자기 돈을 많이 받으면 광고 많이 해주고 광고를 안 해주면 7%인데 한 번에 더 팔려고 하면 20% 주고라도 팔아야죠, 그죠? 그게 아니면 20% 주기 싫다 그러면 7% 올리고 내가 열심히 광고하면 돼요, 내가 여기저기 광고하면 돼요. 내가 그래서 아까 그분한 판매 금액 20% 뺀다고 광고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경우 리워드로 하면 리워드 경우 20% 하면 걔네가 이제 꼭 판매가 돼요. 무조건 판매가 되게 해줘요. 근데 그냥 7% 가게 되면 내 노력으로 파는 거죠. 이제 그 누룽지 업체도 자기가 마케팅력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조금 더 주고라도 해야지. 근데 투자형은요. 그냥 300을 받았잖아요. 그냥 해. 그냥 되게 해줘요. 홍보하지 않아도 그냥 되게 해줘요. 자기네 회원들 70만 명한테 매일 다 보내요. 지네가. 다 보내고 투자 받아줘 무조건. 통과하면 돼요. 통과만. 통과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상담도 엄청 나오네요.